그래서 오늘 아티스트 스토리에도 이 참 자연과 잘 어울리는 분들을 모셨는데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텔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여기 멋있는데요? 네. 포레스텔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치 그 드라마 별은 내 가슴에 나오는 어떤 별은 내 가슴에 이런. 네, 저는 안 본 드라마여가지고. 옛날 사람인가요? 요즘 느낌으로 해주세요. 네, 요즘 느낌? 네. 요즘 느낌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네. 포레스텔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팀입니까? 네, 저희 포레스텔라는요. 포레스트, 숲이라는 뜻과 그리고 이태리어로 스텔라, 별이라는 뜻을 합쳐서요. 숲처럼 아름답고 별처럼 반짝이는 음악을 하겠다라는 뜻으로 포레스텔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포레스텔라 이력을 저희가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좀 준비해 봤어요.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 주세요. 포레스텔라, 테너, 베이스, 뮤지컬 배우, 가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4명의 보컬 스타일이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블렌딩과 하모니를 보여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에 팬텀싱어 우승, 2020년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모 프로그램에서 부른 보헤미안 랩소디, 이거 저도 봤거든요. 100만 이상 재생되었고요.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습니다. 공연과 앨범을 통해 대중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네, 너무 멋있게 포장해 주셔서. 아니, 어떤 부분이 약간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되나? 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까, 혹시? 일단 뭐 완벽한 블렌딩 뭐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안 섞이는 보컬 음색들을 갖고 있는데 네. 사실은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블렌딩을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또 콕 집어서 얘기해 주셔서 뭐 감사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아직 갈 길이 먼데 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우리 작가 칵테일 한잔 하면서 쓴 블렌딩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마지막 문구에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하는 음악가다는 문구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 다행.